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알펜투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476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원래 나대지의 경우는 매매시 각종 불이익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나대지에 대한 법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현행소득세법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불리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6%에서 48%까지의 일반 세율에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청취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면 내년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우투 공인회계사 윤동찬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